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이송 13번째고요. 12쪽입니다. 보살 여속 동거 청정 증무염세. 보살은 세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도 청정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살은 진짜 공부인은, 진짜 수행자, 그 보살은 보살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보리살타, 이제 보리란 깨달음의 측면과 살타라는 중생의 측면을 그냥 즉해서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보살은 세속 따로, 추세간 따로가 아니고 중생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참이 공부를 돌아보면 진짜 이 보살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정말 보살이란 말이 참 맞는 말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보살은 세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더라도, 일반 중생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더라도 청정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 청정함이, 그러니까 이 보살이 그럼, 보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도 우리는 오염에 물드는데 걔네들은, 그 보살들은 우리에게 물들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보살이 누구냐, 그 보살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어디 바깥에 있는 보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도 걔네들은 물들지 않고 우리는 물들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불이송이라는 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세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더라도 이 청정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 보살적인 측면, 우리 본래 마음의 측면, 깨달음의 측면.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자기 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일로 해석하느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세속에 살아가면서, 분별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세속은 뭐 절지반은 출세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는 세속인 게 아니라 분별심이 세속이에요. 분별심이.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도 세속에 있는 스님들도 있고, 세속에 있는 제가자분들도 몸은 세속에 있지만 마음은 출세간에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야 진짜 불이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분별심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분별심 속에서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서 탐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썩내면서 막 가족과 막 때로는 싸우고 주변 사람과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이런 분별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이 보살의 성품은 청정해서 이 세속에 결코 물들지 않습니다. 정말 물들지 않는다. 스님, 저는 물들었는데요. 저는 성격도 좀안 좋고요. 저는 좀안 좋은 마음도 많이 갖고요. 저는 제가 제 마음을 보면 시커먼 게 보입니다. 그 저는 완전 중생인데요. 중생 중에도 아주 저 하급의 중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죄의식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 현상적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런 사람과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는 사람과 현실적 측면에서는 다르죠. 인과응보도 다를 거예요. 당연히 다르게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고 인과응보로 복을 받아요. 그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알아서 죄와 화해 과보를 받아요. 그것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것이 달라지진 않는데, 이 법의 측면에서, 비인비과의 측면에서, 본래 깨달음의 측면에서, 이 본래 오염될 수 없는, 물들 수 없는
이 진정한 자성의 자리에서는, 이 측면에서는 물들지만 물드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들었는데, 이 분별은 물들었는데, 이 무분별지의 이 측면은 결코 물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사가고 진여이다. 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는 어리석다 보니까, 중생이다 보니까 생사에서 생사를 버리고 열반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생사는 버리고 싶고 열반은 취하고 싶고, 그래서 열반에 탐하고 집착해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열반이 뭔지, 자기 본 마음이 뭔지를 딱 확인하고 난다면 그 사람은 따로 열반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사가고 진여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생사, 지금 생사라는 게 분별이거든요.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수많은 이 분별 세계, 이게 그대로 진여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열반인지 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불이법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을 한번 돌이켜보면, 가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돌이켜보면, 이게 참, 이런 말이 어찌 보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마음 공부는 이제 신성취다, 믿음의 성취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큰 스님들께서는, 큰 스님, 아주 수자가 한 명 왔는데, 저 스님이 한 명 왔는데, 공부인이 한 명 왔는데, 아주 신심이 장한 친구가 왔습니다. 아주 신심이 깊은 친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스님들이 막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온다는 거죠. 너무 반가워서. 왜냐? 신심이 장하다 하는 거는, 신심이 깊다 하는 것은, 이거는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자기가 확연하게 확인을 해야 그걸 100%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야, 부처님이 저렇게 말하시니까, 큰 스님들이 저렇게 말하시니까 우리는 믿어야지. 나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믿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의 미진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죠? 완전히 내가 100%가 아닌 믿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명확해지고 난다면 정말 이건 100%의 진실로 믿겠죠, 스스로. 그죠? 그래서 이 공부는요, 어찌 보면 믿음.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100% 성취되면 공부가 성취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 지금 여기서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부처다, 이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믿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대로 부처야 라고 했을 때, 이 진실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다 그냥 부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믿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부처라는 걸 못 믿으니까 지금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필요할 뿐이지 견성, 깨달음, 뭐 체험, 어떤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그 깨달은 사람이 돼버리면 나에게 깨달은 삶이 펼쳐질 것이고, 세상이 갑자기 막 눈부시게 아름다워질 것이고, 내가 병 있는 게 싹 날 것이고, 앞으로 절대 병도 더 오지 않을 것이고, 조건들이 막 완벽하게 갖춰질 것이고,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다 이렇게 나를 존경할 것이고, 뭔가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 상상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전생도 환히 알고, 미래도 환히 알고, 사람들 탁탁 보면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환히 알고, 뭐 온갖 신통자지할 것이고, 내 마음은 그냥 맑고 투명해서 번뇌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는 것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이 평범한 평상심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삶,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 믿을 수 있을까요? 서운하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난 지금 이거 버리고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불교 믿는 건데, 마음 공부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거 막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도 안 벌리고 빚을 갚으려고 해도 빚도 안 갚아지는데, 그냥 깨닫고 나면 빚도 확 금방 갚고 몸도 건강해지고 자식도 내말잘 듣고, 이러려고 나는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님들 같으면 내가 깨닫고 나면 내가 부처가 되니까 부처님처럼 갑자기 일체 중생이 나에게 부처님 하면서 무릎을 꿇을 것 같은, 거의 이제 세간에서는 내 병도 낫고 이런 걸 원하겠지만 스님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처가 되면 많은 사람이, 부처님은 어딜 가든 막 구름떼처럼 막 신자들이 몰려들고 이러잖아요. 그럼 깨달은 스님에겐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옛날부터 깨달은 도인이 사는 절에는 풀이 한층 자란다, 신자들이 안 오니까. 깨달은 법문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옛날 같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자상한 방편들이 없었잖아요. 곧바로 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뭡니까 하면 손가락만 맨날 들어 보인다든지, 한대 맨날 오면 때린단 말이에요. 임재스님 같은 거 오면 맨날 때리니까, 법을 물었는데 맨날 때리고. 또 어떤 스님은 제가 스승님 밑에서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행자가 되겠습니다 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맨날 허드렛일만 시키고 밥하라고 하고 맨날 밥 갖다 주면 먹기나 하고 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무력한 깨달음, 뭐 이런 말을 쓴 사람도 있어요. 무력한 깨달음. 깨달음 이렇게 이다지도 무력하단 말이냐? 이게 무력하면서 무력하지 않아요. 이렇게 평범하면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금강경이나 이런 데 경전에 나오듯이, 이 깨달음이라는 건 오묘하고 위대하기로 치면 그 어떤 산술적인 비유로도 미치지 못할 만한, 부처님은 이렇게 과장이 심하냐 싶을 정도의 놀라운 그 위대성이 있지만, 이걸 또 평범하기로 치면 진짜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무력하고, 이거는 모든 힘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깨달아 봐야 병 하나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 말도 또 100% 그래 믿지 마시고. 모르죠. 뭐, 하려면 할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할 의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삶을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막 항상 탄탄대로를 걷고 순조롭고 모든 일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의 막 모함을 받고 욕을 먹고, 부처님이 가면 쉽게 말해 깡패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돈을 줘서 부처님 지나가는 곳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침 뱉고 욕하고 막 그냥 하대하면서 막 돌도 던지고 하라고 막 시켜가지고, 부처님이 탁발하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부처님처럼 막 욕먹고 사람들이 막 그런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별의별 모함을 다 당하셨죠,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투를 했겠어요. 그 옛날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참 식겁했는데, 깨달은 도인이다 소문이 나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게 외도들이 가만 안 두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최고의 도인이 돼야 되는데, 저기 깨달은 사람 부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쟤만 제가 하면 내가 넘버원이잖아요.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옛날에 뭐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어찌 보면 그런 개념이잖아요. 육조 스님, 행자가 도를 얻었다고 하니까 막 그냥 그 가자장상을 뺏으려고, 그 육조를 뺏으려고 온갖 사람들이 막 그냥 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십몇 년을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인은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된다니까요. 처량한 신세라니까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신통자제하고 막 도수를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 들고 와서 해도 내가 붕 날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다 피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참 신심을 떨어뜨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 2500년 동안 불교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법에 대한 상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정말 도수를 부리는 그런 부처를 우리는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뭐가 됐어요? 부처님께 그냥 기도만 하면 부처님이 다 들어주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하면 내 현실이 막확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달라지지.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 저 여기서 어디 뭐뭐 뭐 다른 지역을 가야 된다. 그럼 부처가 돼도 버스 타야 돼요. 버스비 없으면 못 가고 차를 타야 되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버스를 타고 가든지. 남들이 욕하면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자지하단 말이에요. 이 현상 세계 모든 것이 내가 몸에 병이 있든 늙어서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됐던 부처님도 그 과정 다 겪으셨잖아요. 남들이 모함을 하든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적으로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또 때로는 또 좋은 일도 벌어지고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사셨어요. 이렇게 좋고 나쁜 일들이 다 교차하는 이 평범한 삶을. 그러나 깨닫고 난다면 이 물질 세계가 이 세상이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라는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이 드러난 세계에 대한 어떤 진실. 이게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거는 허망하게 이렇게 인연이 모이면 생했다가 인연이 사라지면 흩어질 뿐이라는 그래서 본래 공하다라는 이 진실에 눈 뜨는 것뿐이죠, 그냥. 즉 꿈을 꾸는 사람이 그전엔 진짜 꿈이 내 인생인 줄 알고 꿈속에서 돈못 벌어서 막 괴롭고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막 괴로워 죽을 것 같고 막 어떻게든 꿈속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막 기도 막 너무너무 노력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꿈이네. 이게 전부 꿈이구나.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우주, 삼라만상 이게 전부 다 꿈이구나. 내가 꿈만 딱 깨면 이게 전부 다 꿈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꿈을 꾸는데 자각몽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더 이상 괴롭지가 않겠죠. 꿈에서 귀신이 나와도 뭐 그냥 웃고 말겠죠. 꿈에서 부자가 되든, 꿈에서 가난해지든 상관없겠죠. 꿈에서 몸이 병이 나든, 남들이 나를 모함하든 상관이 없어요. 꿈인 줄 아니까. 그런데 꿈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꿈속에서 누가 나를 와서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해치고 그런다고 해서 또 꿈속에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냥 꿈속의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꿈이니까. 꿈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꿈과 현실이 다른 점은 깨달아도 꿈에서는 탁깰수 있지만 여기서는 꿈에서 깨는데, 살면서 꿈에서 깨는데 이 현실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 줄 알면서 배고픈 밥 먹어야 돼요. 꿈인 줄 알면서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반응은 똑같이 한단 말이죠, 우리랑. 그러니까 지금과 깨달고 난 다음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지냐? 자기 안목이 달라지고 마음에서 무게감이, 괴로움의 무게감, 실재감 이런 게확 사라질 뿐이지 현실에서는 할거다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막 모함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 그 멍청하게 앉아가 당하기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하기도 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꿈인 줄 공한 것인 줄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괴로움, 이게 없겠죠. 얼마나 가볍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우리가 어떤 거에 딱 꽂혀 있게 되면, 딱 사로잡혀서 집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무척 가난해가지고, 돈, 돈, 돈 하면서 막 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릴 때는 돈이 너무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조금씩 조금씩 벌고 있는데도 항상 남들이 나를 돈이 없다고 무시할 거야. 옛날에 무시를 많이 당한 사람은 무시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늘돈 때문에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언젠간 내가 돈을 벌고야 말 거야 하는 막 그냥 이런 마음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러면 그때는 그럴 때는 누가 나한테 약간만 우습게 봐도 제가 날돈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이런 어떤
무슨 감정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격지심 같은 게 자꾸 생겨요. 그리고 차가, 나는 그냥 차를 가고 있는데 옆에서 외제차가 갑자기 내 앞에서 빵 거리면서 옆으로 앞으로 확 가면은 저놈이 내 차가 국산차, 싼 차라고 무시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그런 분 계세요. 저 사람이 작은 차라고 무시하는 거다고. 저기 왜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바쁜가 보죠. 그랬더니, 아, 저런 사람도 있다고. 딱 차를 보고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솔직히 보살님들 그런 게 있잖아요. 차 안에 여자가 타고 있으면 무시한다. 실제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뭐라고만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하고 발끈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충격받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끈하면서 그런 일이 막 실재감이 강렬하게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년 10년 지나면서 승승장구해서 돈도 엄청나게 벌어진, 더 이상 돈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싶을 만큼 돈에서는 약간 초월할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비싼 차 안 타고 다녀도 누가 무시해도 무시한다는 마음 별로 안 갖겠죠, 그죠? 누가 나를 뭐 좀 무시해도 막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겠죠. 그냥 귀엽겠죠. 내가 워낙 돈이 많으면 돈 없다고 무시해봐야 거기 영향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거에 집착해 있으면 그게 괴로움인데, 거기서 노연하면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전혀 괴롭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전혀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서 내가 이미 벗어났으니까, 그 상처에서 이미 노연났으니까. 뚱뚱하다는 사람이 약간 뚱뚱하다는 뉘앙스의 말만 들어도 기분 엄청 나쁘다. 그래서 분명히 뚱뚱하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와, 건강하다. 와, 건강미가 넘친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해도 화가 나서 나를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자신이 완전 홀쩍해지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뭐 이럴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한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사로잡힘에서, 집착에서 내가 벗어나고 나면 어떤 말을 들어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놓여놨으니까. 이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게, 집착하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인생에서. 너무 많으니까 사사건건 괴로운 거예요. 돈 없어도 괴롭고, 자식이 진급을 못해도 괴롭고, 좋은 대학 못 가도 괴롭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괴롭고, 윗집이 꿍꿍거려도 괴롭고, 괴로운 일 투성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확 놓여놔버리면, 이게 깨달음이 완전히 놓여나는 거란 말이죠. 무게감이 확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있으나 그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무시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남들이 나를 막 욕하고 무시하고 나쁜 얘기를 막 할 때 공부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때 남들이 막 욕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너를 먹이려고, 너를 먹여서 너를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음식을 막 그냥, 이 사람 와서 음식 먹게 꼬시려니까 음식을 막 비싼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서는 그 사람 여기다 독을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죽이려고 와서 초대해가지고 막 웃는 낯으로 초대해서 잔뜩 차려놓고는 맛있게 먹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내가 왔는데 딱 보고서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차린 것도 자기가 차렸고, 독을 집어넣은 것도 자기가 집어넣고, 힘들게 독도 자기 돈으로 샀고, 이거 안 먹고 가버리면 이거 치우는 것도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되고, 내가 다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아무 책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치우느라고 힘들고, 이 사람이 힘든 일이지 안 먹으면, 안 먹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 사실은 이것과 똑같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판할 때 그걸 안 먹으면 된다. 그걸 안 받으면 된다. 그 욕을 안 받아 먹으면 된다. 그러면 그 독에 내가 노출될 일이 없다. 근데 중생들은 화려한 이런 음식을 차려놓은 걸 보면 그걸 먹는단 말이죠. 독인 줄도 모르고. 남들이 욕하면 욕을 그대로 타격받고, 칭찬하면 그 좋아가지고 막 또 거기 막 신나하고,
그러면서 타격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니까, 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 사람들이, 중생들이 얼마나 그 분별의 말에, 말이라는 거는 그냥 이 소리 파장이잖아요. 그냥. 이런 거가 또 왔잖아요. 말이라는 건 그냥 소리 파장이에요. 그냥. 바람이 부는 것과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말이 나를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말을 듣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살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단어의 조합, 말의 파장, 그걸 듣고서 평생을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도 있죠.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어릴 적에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정말 평생을 트라우마로 안고 사는 분들을 봤다니까요. 아니, 거사님, 그 50년 전에 들은 말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걸 50년 동안 그걸 붙잡고 살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생들이에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그 말에 의미부여하고 그걸 심각해 해가지고, 그거 있는 그대로의 진짜는 뭐예요? 그거의 진짜는? 그냥 인연이 화합된 거예요. 목청과 공기 파장과 이게 합쳐져가지고 소리 파장이 내 귓전에 와서 그냥 이렇게 진동한 것뿐이에요. 어떤 이걸 들었듯이, 그냥 이 소리를 그냥 들어서 알듯이, 어떤 소리가 났네 하고 알듯이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첫 번째 자리에 이 암, 그 이후부터는 다 자기가 분별한 거잖아요. 그 소리에다 대고 내가 저 사람이 날 무시했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나 보다.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나는 밖에 못 나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 실제 많아요.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밖에를 몇 년째 안 나가는 젊은이들 많이 있거든요, 요새. 집 밖을 5년, 6년을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집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대요. 근데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느냐?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대요. 야, 사람들이 뭐 그렇게 너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가 연예인도 아닌데 관심 쳐다보겠니?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래도 아니래요. 정말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실제 한다고 느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게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그냥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아닌 것 같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전파로 공격하는 게 있대요, 사람을. 그래서 뭔 TV 전파 내지는 무슨 전파를 나에게만, 멀리서 원격으로 나에게만 쏘가지고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집단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아주 음모론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난그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봤느냐고, 누군지 아냐, 그걸 모르겠어서 더 괴롭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 어마어마한 그 전파로 공격하는 그 전파로 공격하는 그 기계를 사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려면 그 엄청난 돈이 들겠네요. 뭐,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돈 들겠죠. 그러면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뭐 하겠어요? 아니면 뭐 대기업 회장을 공격하든지 돈을 뜯어내려든지, 아니면 뭘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뭘 이득을 취하든지 하려면 몰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왜 그걸 공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진짜라고 할 만한 자료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걸로 실제 공격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 또 그런 거 비슷한 음모론들 많잖아요. 온갖 음모론들 많잖아요. 그런 음모론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의 그룹은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막 생산해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믿다 보면, 비슷한 정보가 자꾸 믿다 보면 거기 완전 빠져들어서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룹이 있다. 무슨 가문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 다 필요 없다. 걔네들이 하수인이다. 뭐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 다 걔네들이 하수인이다. 뭐 그거를 100% 믿어요. 그냥 100% 믿어요. 그리고 뭐 우리 백신 맞을 때 보면 백신에 뭔가를 이게 뭐 추적하는 뭐가 있어서 백신 맞고 나면은 우리가 그들의 집단들이 우리를 어디서 뭐라고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고 뭐 우리를 엄격 조정하고 있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100% 믿는단 말이죠. 그왜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믿었겠어요? 그게 생각을 믿는 거예요. 특정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면 그게 지배당해요. 지배당해요. 남들에게 그 얘기하면 남들은 비웃죠. 근데 본인은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심각한 거에 왜 저렇게 사람들은 비웃지? 너무 충격을 받아요. 본인에게는 심각한 문제니까. 남들에게는 전혀 심각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좀 전에 그런 얘기,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막 심각한 사람들 보면 약간 웃었잖아요. 웃었잖아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50보, 100보지. 우리도 특정한 거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그 특정한 거에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 괴로워요. 마음이 막 분노해요. 충격받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런가 몇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생각에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자승자박. 자기가 만든 포승줄로,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 포승줄로 자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 생각의 포승줄로, 분별의 포승줄로. 우리가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묶여있는 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생각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100% 진짜라고 믿으니까 거기서 못 내려나는 거예요. 진짜 가짜 프레임, 이게 분별이에요. 진짜니까 믿는 거잖아요. 100% 진짜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100% 진짜, 100% 가짜, 이게 분별이에요. 인연 따라 진짜가 되고, 인연 따라 가짜가 되고, 인연 따라 선이 되고, 인연 따라 악이 되지. 절대선 절대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게 절대선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집착을 절대 못 놓아요.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종교만 절대선이라고 믿으면 저쪽 종교는 절대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이 죽일수록 나는 더 천당에 갈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죽일수록. 왜? 나는 100% 절대선이니까. 저 사람들은 절대악이니까. 무조건 죽일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는 다분히 폭력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인 세계에 사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투쟁하고 싸워 이기고 경쟁하고 거기서 윗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벌어야 되고 못 벌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투쟁해서 이겨야 되고 진급해서 제끼고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이게 다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투쟁의 세계예요. 끊임없이 안심할 수 없는 세계. 내가 뒤처지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죽을 때까지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 분별의 두려움에서 놓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누군가와 내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이기려면 더 잘나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더 괜찮아야 되고 더 옳아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쟁하죠.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더 강해져야 돼 이러고 강한 척해야 돼 이러고 그 어떤 친구들 보면 강한 척하기 위한 척하는 다양한 우리 것들이 있잖아요. 척하기 위한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척하기 위한 거잖아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것도 남들이 나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비싼 거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입는 것도 남들이 나 무시 안 하라고. 왜? 둘로 나뉘니까 저들에게 무시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들이 할지도 몰라. 무시하면 그건 나를 엄청난 타격을 줘. 그러니까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둘로 나뉜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기고 올라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자성의 세계는, 본성의 세계는, 여기서 말하듯이 불이법의 세계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둘이 아닌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공격당하지 않, 아, 완전히 안심할 수 있구나.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구나. 그 누구에게 내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나 보일 필요도 없고, 당하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쓸 필요도 없고, 나를 방어할 필요도 없구나.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구나.
비로소 쉬게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투쟁의 삶에서 삶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걸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라 불렀어요. 드디어 비로소 무쟁, 쟁론, 다툼에서 버릇, 다툼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게 진짜 삼매예요. 그게 바로 고요함이잖아요. 삼매, 고요함. 진짜 고요함이죠, 그게. 아, 더 이상 내가 싸우지 않아도, 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구나. 안달할 필요가 없구나. 더 잘나려고, 더 뭐 어떻게 하려고 막 달려갈 필요가 없구나. 나는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였구나. 얼마나 큰 안심이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삶이었으니까. 둘로 나누어서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리고 중에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삶이었으니까. 나쁜 건 버려야 되는 삶이었으니까. 거기서 노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막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분별을 하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두처럼 가짜의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 그건 난 신경 안 쓰겠다. 정말 명확한 거 있죠. 정말 진짜인 거. 정말 명확한 거, 부정할 수 없는 거. 근데 나에게만 진짜인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모두에게 완전히 진짜인 거. 거부할 수 없는 진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느껴. 그러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보수인데 저 사람은 진보야.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저 사람은 진보라고 생각하고 난 보수라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틀렸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맞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럼 알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는 이게 맞다고, 누구는 저게 맞다고 하니까. 그거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심으로 나는 절대 맞다니까, 저 사람이 절대 틀렸다니까, 이러고 살지만, 모르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모르는 채로 두잔 말이에요. 알수 없으니까. 왜냐면 저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난 이걸 주장하면 뭘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똑같은 진실, 그것만 관심 가져보자는 거죠.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싫어하겠죠? 또 어떤 상황에선 이 노래를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딴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상황 따라 듣고 싶은 노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노래 어때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노래를 듣고 대부분 아 좋다. 아난 별론데? 나 지금은 별로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또 사람마다 그 노래에 대한 평은 다 다르죠. 이 노래 듣기 좋아, 듣기 나빠. 그건 거짓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듣기 좋아도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니까 그건 다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좋은지 나쁜지는 다 분별인 거예요. 듣기 좋아, 듣기 나빠, 이거 다 분별인 거예요. 그 노랫소리와 이 소리가 분별하면 노래는 듣기 좋고, 이건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분별이죠. 이건 듣기 좋고, 이건 듣기 싫으니까. 근데 이것과 노래가 똑같은 거. 같은, 모두에게 다 똑같은 이랬을 때, 아니면 노랫소리가 들렸을 때, 아니면 어떤 말소리가 들렸을 때, 그걸 분별하는 걸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분별하기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이 아예 애초에 일어나기도 전에 이걸 뭐라고 말할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할 거야? 분별하지 않은 말로 그냥 뭐 두드리는 그거요? 분별이잖아요. 아, 그 소리요? 분별, 말이잖아요. 소리라는 또 분별이잖아요. 그런 거다 내려놓고, 그냥 이거.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거 모르냔 말이에요. 이걸 알잖아요. 이게 지금 확인 안 되냔 말이죠. 이게 확인, 누구나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면 다 다르지만, 분별하기 이전에, 이거 확인하는 건 똑같이 확인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분별이에요, 그러면. 그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도명상자가 쫓아왔을 때,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글쎄, 그 마음. 차고 뜨거운 것을 그냥 아는 그 마음. 뜨거운 물을 마시고 해석하기 전, 아, 이거 몇도 씨쯤 되겠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갓난애기도 뜨거운 물 입에다 갖다 대면 응애 한단 말이에요. 응애를 하든 아뜨 하든 그거는 분별이죠. 말이라 달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이거는 분별이죠. 아뜨 했지만 그걸 분별 안 하면 뭔가 알긴 알았어요. 뭔가 어떤 자극적인 뭔가를 딱 알긴 알았는데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는 분별이에요. 그 다음 자리 분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냔 말이에요. 이 알매 자리에는 분별이 없죠. 그냥 이 알고 아는 이 자리에는 분별이 없잖아요. 그냥 알 뿐이지. 그러면 이렇게 알 뿐이죠. 이렇게 알 뿐이죠. 이거를 보는 암도 아 이거 스님이 앞에서 이걸 흔들고 있구나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근데 뭐가 눈앞에 이렇게 뭔가를 확 나타났을 때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 알미잖아요. 이거 모르냐고요. 이걸 알잖아요. 생각할 때도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냄새가 났을 때 어떤 감촉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감촉이야 차가운 감촉이야 딱딱한 감촉이야 분별하기 전에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바닥에 탁 댔을 때 그 암 냄새가 났을 때 무슨 냄새야 라고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그 냄새가 딱 났을 때 뭐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그냥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화장실 가서 똥 누다가 똥 냄새 맡고 깨달은 도인이 있었어요. 보다가 깨닫고 듣다가 깨닫고 이렇게 냄새 맡다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모두에게 평등한 본래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이게 우리는 분별하면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둘로 나눠 분별해서 내가 듣는 내 귀가 여기 있고 저쪽에는 들리는 소리가 저쪽에 있어 이렇게 둘로 나눠 분별하잖아요. 그 분별심을 빼면 그 분별을 우리는 너무 자동반사적으로 그렇게 분별해서만 들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냥 명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그냥 누워가지고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좋고 그냥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나이 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는 안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좀 오래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 손 아프지 않나요? 아니 손이 이게 들어서 아픈 것도 있지만 얘가 약간 전자파가 그런 건지 뭔가 저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계속 쳐다보면 머리도 땡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하철 가면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뭐 있다가 너무 손 아프고 이제 머리 아프고 하면 잠깐 내려놓고 이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시간 안 가잖아요. 집에까지 가는데 시간 안 가잖아요. 그리고 막 예를 들면 더워서 짜증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더워서 짜증난다 이러면 막 짜증스럽게 막 집에까지 가면 짜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반쯤 감고 그 더운 그 느낌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100% 더워주면서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소리가 만약에 짜증나든 뭐 그런 그냥 그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해주면서 그냥 거기 그냥 있어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라도 좋아요. 어떤 때라도 좋아요. 그냥 거기 그냥 있어보란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어보면 소리도 들린다. 뜨거움도 더움과 열기와 뭐 땀도 느껴진다. 아니면 뭐 에어컨이 너무 세 가지고 추워지는 게 느껴진다. 뭐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보인다 들린다 이거 다 분별이에요. 근데 분별 빼면 보자마자 이렇게 보인다는 암, 듣자마자 듣는다는 암, 뜨거워하는 이 암. 그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이게 다르냔 말이에요. 견문각지 하는 게 서로 다르냔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같은 이 하나만 확인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실 하나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내가 더울 때는 더위가 있고 내가 있어요. 더위가 나의 상대가 돼요. 둘로 나뉘어요. 그러면 내가 더워서 죽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더 강렬하게 둘로 나누어서 아, 덥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더워 죽겠어 하면은 이게 점점 더 나를 막 공격해 와요. 이 더위가 나를 더 짜증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순간 그 더위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면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거 자체가 돼버리면 더위가 날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할 때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막 운동을 한다. 요즘에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땀 날 거 아니에요? 땀이 비오도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짜증나요? 화나요? 근데 예쁘게 차려입고 막 원피스 예쁘게 차려입고 막 땀도 안 났으면 좋겠고 막 화장도 막 이렇게 두껍게 하고 했는데 땀이 막 나서 막 찝찝하면 막 오히려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복 입고 좀 이따 목욕할 거야 이러고 그냥 난 땀을 한번 확 내서 살 좀 빼야지 할 때 땀이 많이 나면 기쁘지요. 막 신나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땀이 난다 덥다라는 사실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상황 따라 좋아지거나 상황 따라 나빠지는 거죠. 덥다라는 게 우리를 괴롭혀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분별하니까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런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놓여지는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럼 이건 더위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내가 더위를 느낀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더위라고 내가 지금 말을 제가 말로 표현은 하지만 그냥 그 하나예요. 내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가만히 집에서 잠들기 전에 그냥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도 들어보고 내 숨소리도 들어보고 미세하게 나오는 뭐 다양한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어떤 소리를 듣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과거에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였거든요. 근데 아 이게 다 분별이었구나. 언어의 속삭임이었구나. 생각이 분별하는 속삭임이었구나. 미세한 속삭임들이었구나. 그냥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이 들음? 이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린 자꾸 분별해서 이게 저 소리, 저 소들리나 뭐 내가 저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나? 여기서 또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리든 어디서 들리든 그냥 어디다 이런 것도 분별이에요. 그냥 들린다는 그 첫 번째 자각. 거기에 둘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듣는다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들음. 들음이라는 것도 분별이지만 그냥 그러니까 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진실에서는. 나머지는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이 자리를 한번 개합을 하면 온 우주가 다 이거 아니에요? 삶이 전체 통으로 다 이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림이에요. 그림 그려진 거예요. 다 모양이에요. 전부 다. 그 이 몸과 마음이 나다? 이거 여러분 그냥 명상을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분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실제 분별하지 않아. 분별하면 내 몸이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 있구나. 내 몸이 아, 이 이불과 맞닿는 그 느낌을 느껴지는구나. 머리가 비계에 이렇게 맞닿아 있구나. 뭐 땀이 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구나.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이 분별 생각 다 빼고 실제 있는 게 뭐냐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이 그죠? 가짜 말고 진짜. 내 몸이 이렇게 누워있어. 이건 자기가 이미지로 그림 그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드러나, 진짜 있는 일은 뭐냐면, 누워있을 때, 진짜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살, 내가 살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과 이불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이 그냥 맞닿은 그 어떤 뭐 무게감 같은 이것도 다 해석이고 분별이지만 어떤 암, 어떤 알아차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 내 몸에 저 이불이 부딪히는 느낌이 알아차려지네? 이 해석을 빼면 빼고 그냥 그걸 알아차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거기 경계선이 있습니까? 내 몸과 이불이라는 경계 여러분 지금 옷과 내 몸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걸 가만히 느껴보면 그 경계선이 명확하게 느껴지나요? 옷이 아니면 방석이 엉덩이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석 부분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내 몸이 방석 위에 앉아있어. 이 해석 다 빼고 이미지 빼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느껴보면 어떤 암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걸 우리가 무게감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것도 해석이고 접촉이라고 이름 붙여도 그것도 해석이고 거기 명확하게 내가 이미지로 우리는 상상으로 내 엉덩이를 이렇게 그려내고 방석을 그려내서 그 위에 내가 앉아있겠지 하고 그걸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 분별해서 보는 거죠. 진짜 명상이 아니죠. 실제 일어나는 건 어떤 알아차림, 뭐랄까 이렇게 굳이 말로 표현하면 어떤 감각, 뭐 어떤 그 뭐 무슨 찌릿찌릿함, 뭐 어떤 약간의 열감 같은 또는 어떤 뭐 떨림 같은 뭐 어떤 이런 감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한 근데 이름 붙이는 걸 그러면서 빼고 그냥 거기 있으면 거기 나와 너의 경계선이 명확하냔 말이에요. 소리가 내가 듣는 나와 들리는 이 소리의 경계선이 명확하냔 말이에요.
그냥 진짜로 가만히 한번 보고 듣고 해보란 말이에요. 볼 때 이 손과 바깥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보이는 것 같은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이 하나의 어떤 그 그냥 이 도화지 같은 한 장에 그냥 있는 그림이에요. 그냥 이게 내 손이다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이잖아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렇게 볼 뿐이잖아요. 진짜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짜, 분별에 익숙하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진짜에 조금 관심 기울이는 것을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다양한 명상 같은 곳에서는 그냥 그런 분별 내려놓고 그냥 여기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짜가 뭔가를 여기서 진짜 내가 알아차려지는 건 뭔지를 분별 쏙 빼고 한번 이렇게 알아차려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알매에서는, 이 공적 영지한 이 마음에서는 이게 누구나 다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라고 해서 이게 없냔 말이에요. 내가 중생이야 이걸 누가 중생이냐고 하냔 말이에요. 부처도 똑같이 있고 중생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똑같이 이걸 쓰고 살고 있어요. 이걸 써서 나쁜 짓을 하든 이걸 써서 좋은 짓을 하든 이걸 써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든 이걸 써서 중생들이 법문을 듣든 법문 듣는 그것, 법문하는 그것 똑같은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열반을 탐하고 집착하고 깨달은 사람은 생사하고 진열하는 것을 바로 안단 말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걸 분별하면 이건 중생이죠. 근데 이게 진여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진여라니까.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게 진여예요. 분별하면 이건 몸이고 이 몸이 몇 살을 살았고 앞으로 몇 살 있다 죽을 거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법이 되잖아요.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게 그대로 진여예요. 내 몸이다라는 건 해석이잖아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알미 있을 뿐이에요. 볼 때 보는, 들을 때 듣는, 그냥 이 첫 번째 자리에서의 이 소소영령한 암, 이거 하나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여란 말이에요, 진여.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걸 이런 측면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낯설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낯설어요. 저도 이제 이게 약간 몇 년 설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다양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막 다양하게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겠다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이제 방편의 언어들이 좀 이렇게 좀 생겨났는데 옛날에 초기에는요 진짜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약간 좀 거만하게 듣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설법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셨다리잖아요. 한편, 이게 이런 두 측면이 있는 거, 한편으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지? 말한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야, 이거 너무 쉬워서, 이거 마음만 있는 사람은 이거 뭐 한 5분만 설명해주면 막 그냥 바로바로 깨닫겠다 싶은 또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보면, 붙잡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깜깜무소식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냐고 뭔 이상한 말을 하냐고 하고 이게 일도 안 들어가는 측면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자 아까도 오다가 어디 어떤 임재 스님 말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쉽게 말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할 필요 없는 이 오염된 말들을 자꾸 내뱉고 있지만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뱉고 있지만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가리키는 낙처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때만 듣는 거예요. 법문 들을 때 그때만 듣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절대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가서. 원래 세상 공부는 잘 기억해가지고 잘 되새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이 공부는 들을 때만 듣고 뭐지 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저 말의 뜻이 저 말의 그 낙처가 뭘까? 그걸 그냥 궁금해할 뿐이지. 그 붙잡으면 안 돼요. 언어에는 뜻이 없어요. 언어에는 그 언어는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아까 그 임재 스님이 했던 그 말이 정말 와닿는 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쓸데없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이거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할 말을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버려야 될 말만 하지. 붙잡아서 딱 애지중지해서 딱 쥐고 있을 이런 말이 팔만대장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되게 불경스러운 말이죠. 팔만대장경은 대단한 걸 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쥐어버리면 그거는 법에 대한 상을 쥐는 거예요. 그걸 줘버리면 법에 대한 상을 줬기 때문에 진짜 법은 놓쳐버려요. 진짜 이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진짜 아까 임재 스님 말이 정말 와닿는 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보세요. 지금 벌써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설명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지금 뭔 짓을 하는 거냐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간단한 걸 뭐 이렇게 너는 또 한 시간 만에 뭐 복잡하게 시끄럽게 떠들었니 하고 싶기도 해요, 또.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막 한 시간 만에 막 떠드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떠들어 버리니까, 아, 사람들이 뭔가 자꾸 있어 보이는 뭔가를 또 찾지 않을까 싶은 또 걱정도 되고. 이게 있어 보이는 뭔가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단순해서 못 보는 거지. 법의 성품은 텅 비어 말할 것이 없고 인연 따라 생겨날 뿐 사람이랄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말 했죠. 법의 성품은 텅 비어서 법성, 공, 무, 아유, 진짜 안 보여요, 요새는. 아, 진짜. 아니, 이게 원래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안경을 바꾸고부터 이게 도수 높은 걸로 했더니, 아, 이게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책 볼 땐 옛날 안경을 쓰면 또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이 제 3년, 4년 선배들이, 선배 스님들이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야, 참 쯧쯧쯧 했어요. 야, 저 양반 늙었구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했더니, 니도, 나도 3년 전에 그랬어. 이게 자연스러운 인연인 거잖아요. 그죠? 뭐 문제가 돼요. 안 보이면 안 보는 대로 좀 신경 써서 보면 되고. 이 법의 성품은 말할 게 없어요. 텅 비었어요.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말, 할, 게, 업, 써, 요. 하는 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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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가 그냥 전부예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말할 게 없어요. 이러면 말할 게 없나? 하는 그 말 뜻을 따라가니까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늘 확인되고 있는 이거를 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또 말 안 할 수도 없어요. 말 안 하면 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구절절 말을 하지만 이게 다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버리면 이게 어긋나고 말해버리면 자꾸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뭔가 뭐가가 있나 해서 속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막 예를 들어 막 권위 있는 어떤 큰 스님께서 권위 있는 옷을 탁 입고 또 어떤 큰 권위 있는 막 황금으로 지어진 권위 있는 큰 법당에서 탁 큰 주장자를 들고 막 권위 있게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때요? 거기 속아요. 그 모양에. 그 모양에 속겠죠. 그죠? 와, 저 대단한 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저기 뭔가가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하고 환상을 이렇게 분별에 대단한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그 환상의 분별을 딱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분별심의 필터를 가지고 그걸 바라봐요. 나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의 법이 있을 거야. 그게 속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저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방편을 쓰는 이유는 그게 이제 거기에 속으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에서 그런 방편을 한 번씩 쓰는 이유는, 방편을 쓰는 이유는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두 측면이 있다 했잖아요.
위대하기로 따지면 너무 위대한 거 장엄한 측면이 있고, 아무것도 아니기로 따지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두 측면이 직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엄문으로 따지면 이 단청과 뭐 오색찬란한 뭐 이런 걸로 아무리 장엄을 해도 부족해요, 부족해요. 근데 이걸 심플하게로 따지면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요, 법당 이러면 막 그냥 막 화려한 오색 단청과 막 장엄한 닷집과 막 부처님하고 위엄 같은 것들이 막 화려하게 쫙 진열돼 있어요. 막 압도시키는 부처님도 크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님이 우리를 막 압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당을 탁 참배하고 위엄 있는 장엄문에서 탁 참배하면서 와 이런 신심을 가지고 내가 부처님 법을 한번 공부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탁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옆에 이제 선빵 가서 앉으려고 선빵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석만 있어요. 단청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 그냥 한지로 그냥 텅 비어서 방석만 달랑 있어요. 그냥 완전 대비되는 측면이잖아요. 이게 대웅전은 아주 그 장엄할 수 있는 장엄문을 상징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빵은 이것의 이 심심하고 무력하고 이 단순한 이 측면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불교 건축이라는 것도 참 그런 다양한 측면들이 다 요소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속지만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방편이 돼요. 어디에도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두 가지 측면이 직해 있다 보니까 이두 가지 측면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인연 따라 생겨날 뿐 사람이랄 것이 전혀 없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분별할 뿐이지. 나는 사람이야. 나는 여자야. 여자랄 것이, 남자랄 것이 없어요.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고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라고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름 석자 그런 게 없어요. 진짜에는. 여러분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아, 나는 누구누구누구지. 분별이잖아요. 나는 여자지. 그게 있냔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 여기 이러고 있을 때, 여기 진짜 있는 거는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이 알아차림. 몸의 감각이라는 이 그냥 이 알아차림. 이것만 있잖아요. 그러다 한 생각 일으키면, 아, 나는 몇 살이야. 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야. 나 허리가 안 좋아. 뭐. 이래저래 하는 나는 지금 몇 살인데 언제쯤 죽겠지. 뭐 이런. 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온갖 분별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있지. 그 분별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람이라는 건 분별이에요. 자기가 사람이라고 분별한 거예요. 진짜는 사람이라는 분별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나는 몇살된 나이 몇살 먹은 이름은 뭐고 남자거나 여자고 내 재산은 얼마고 그게 내가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진짜예요.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 게 이렇게 확인되죠, 그죠? 이게 살아 있음이에요. 이게 깨어 있음이고, 이 깨어 있음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게 활활발발하게 이렇게 살아 있는 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이 순간에 내가 남자야, 여자야, 내가 저 소리를 들어, 내가 사람이야, 내가 저 소리를 들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이걸 통해, 아, 이렇게 살아있네. 죽지 않았구나. 뭔가 있네. 이 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야, 있음. 그래서 이걸 doing,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명상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란 말을 하죠. 내가 맨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고, 내가 삶을 살고 돈을 벌고,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우리는 분별의 세계에서 한다고 늘 여기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구나. 어떤 존재감? 있음? 그냥 이 근원적인 있음, 이것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머물러, 이 빙, 여기 머물러 있는 거, 여기 좀, 이걸 확인하는 게 명상이에요. 여기 자꾸 익숙해지는 거, 분별은 자꾸 낯설어지고, 이 자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명상 잘못 배우면,
뭐 그것도 또 나름의 도움은 되겠지만 명상한다고 생각하면서 다 이미지로 그림 그리는 명상을 해요. 내가 앉아서 내 코로 호흡이 들어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숨을 관찰해요. 호흡을 관찰하라니까. 내가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그걸 관찰하거든요. 그건 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내 코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다, 이게 관찰되냔 말이에요. 뭐,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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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감, 나감, 나 이게 관찰됩니까? 뭐,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말이 벌써 그, 안팎을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냥 그런 말 붙이기 이전에 그냥 이 미세하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알아차려지는 그냥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진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상으로 수행을 한단 말이죠. 모양을 그려서 알아차림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그 더딘 진도의 그런 상을 기반한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그냥 본래 있는 본연 삼매고 본래 늘 갖춰져 있는 이 알아차림을 진짜 이 공적 연지한 알아차림을 설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진짜 윗바사나예요. 이게 진짜 초기 불교예요. 초기 불교 4년초예요. 이게 진짜로. 백살을 먹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린아이이고, 어린아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백세 노인과 다를 바 없다. 나이랑 상관없죠. 나이도 분별이에요, 나이도. 나이도 분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많지만, 이 마음 공부하는 이 불교 집안은, 사실은 이 불교 집안은 어때야 되냐 하면, 이것과 똑같아요. 백살을 먹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백세 노인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불교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막 출가한 15살, 20살짜리가, 20살밖에 안된 대학생인데 막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행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공부하다가 제가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이, 전 출가하겠습니다. 그럼 굳이? 근데 그냥 출가하겠다 그러길래, 아, 넌 법원님 같으면 출가하면 잘하겠다. 꼭 행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행자인 거예요, 그냥 사실은. 남들이 그걸 알겠어, 알아줘요. 뭐, 안에 티를 내거나 이러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20살 먹은 행자라도 이 법을 알면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 50, 60, 70 대신, 출가 연차가 50년 대신 큰 스님들도 앉아서 본인이 못 깨달았으면 이분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육조 스님, 조계종의 뿌리가 그거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잖아요. 그게 육조 20살 조금 넘은 행자가, 정식 스님도 아니에요. 이건 스님도 아니고 가사도 한번 입어본 적이 없고 승복도 입어본 적이 없는 머리 긴 행자라니까요. 그 행자에게 요즘 말로 하면 종정을 준 거예요. 종정보다 더 높은 거죠. 어찌 보면 조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이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왜곡되다 보니까, 물론 좀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은 스님들이 설법을 하려면, 그, 최소한 어느 정도 큰 스님 자리에는 가야지만 설법을 한다. 이런 게 한동안 너무 많았다 보니까, 뭐, 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근세에 정말 훌륭한 그 공부인, 그 수행자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20대, 30대, 40대, 정말 젊은 스님들 중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 아주 막 정말 뭐, 야, 저런 분들이 저꼭 깨닫지 못했더라도 정말 저 열정과 에너지와 저 신심, 저런 신심으로 정말 전면에 나서서 포교를 하면 순수하게 정말 잘하시겠다. 또 그땐 또 순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잘하겠다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젊은 스님들은 나와서 설법을 하면 욕을 먹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왜냐하면 그게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도노 돈수해 가지고 완전히 깨달음이 확 있기 전에는 진짜 깨달음 아니다. 아직 공부할 때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부가 완성되기 전에 못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과도 맞지 않고 조사 스님과도 맞지 않잖아요. 부처님 60명의 처음 깨달았던 60명의 비구, 부처님 제외하고 59명의 60명의 수행자가 있을 때 부처님 법문 듣다가 바로 깨달았거든요.
그럼 그 깨달음이 완벽하겠어요? 부처님 같이 완성됐겠어요? 절대 완성될 수 없어요. 그 60명은. 그럼에도 그렇게 처음 깨달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한 길로 가지 말고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사람들의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을 없애줘라. 전법의 길을 떠나라 해서 전도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 법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모두에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공부가 좀 미진하지만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게더 커요. 정말 더 커요.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를 막 가르치려고 뭐 이게 설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내 공부하려고 이렇게라도 내 공부가 이게 잘 돼. 공부, 자기 공부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내 공부와 이 공부가 둘이 아니게 이렇게 서로 탁마가 되고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선빵 스님들도 이제 이게 약간 이제는 근세의 불교계에서 약간 이제 결론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결론이나? 이러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깨달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법문을 설할 수 없었다 하니까 큰 절에 조실 스님들만 설법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은 법문을 하면 그거는 그좀 겸손하지 못한 스님이고, 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건방지게 이렇게 설법을 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아, 그래가지고는 우리 불교가 살아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약간 불교계 안에서의 정서로 다 돼서, 아, 이제는, 왜냐면 이게 진짜 훌륭하고 막 열정 있는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될 만하면 이제 70, 80대가 돼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법회 포교를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정말 탁월했던 스님들이 이게 한 7, 80 돼가지고 포교를 시작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보면 진짜 막 30대, 40대 막 젊은 스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막 포교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편으로. 그거 좋은 일이에요. 서로 방편이 다 달라야 이 많은 다양한 근기의 신도님들이 계시니까 그 다양한 근기의 신도님들이 이렇게 이분에게 막 공부하느라고 막 한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그분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그 다른 스님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는 또 측면들이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근기의 가르침들을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법을 펼수 있는 이런 장이 있는 게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100살을 먹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100세 노인과 다를 바가 없다. 얼마 전에 20대 3위 스님이었어요. 뭐 깨닫고 이런 건 상관없이 3위 스님이었는데도 야,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평등한 공부인이다 이래가지고 그 절에 어른 노스님이 이제 3위 스님들 와서 법문하도록 시키고 돌아가면서 법문하도록 시키고 당신이 와서 듣고 뭐 이런 어떤 뭐 많은 변화들이 이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불여 중생불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이 불이송은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과 부처는 다름이 없고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의 큰 지혜와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은 결코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이 부처를 쓰고 있어요. 부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일심 이러죠. 일심. 부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심, 한 마음이다. 이한 마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한 마음을 써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마음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계시고, 부처의 한 마음과 우리의 한 마음이 전혀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 평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는 부처님을 저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는 저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 것은 이제 신앙적 입장에서 얘기고 우러르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얘기고 이 공부 측면에서는 이 법의 측면에서는 뭐좀 불경스러운 말을 해보면 지나 나나 똑같은 불성인데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신앙만 강조하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종교인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부처 이게 글을 쓸때 보면은 이게
부처 성품이 있다, 뭐 부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약간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스님들은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면서 종교인이 돼가지고 말이지 스님이 돼가지고 신심이 없어서 부처님이라고 반드시 써야지 부처 성품 어쩌고 막 이런 부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은 그냥 불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분명 그런 측면도 있죠, 그죠?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제 그것을 또 깨는 측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과 색이 둘이 아닌 색즉시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색의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공의 측면에서는 서운하고 공의 측면에서만 얘기할 때는 색의 측면에서 또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식은 이 색의 측면과 공의 측면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왜 저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격식을 파하는 게 불교에서는 허용이 되는단 말이에요. 격식을 완전히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단하천연 선사처럼 겨울에 추우니까 자기가 주지도 아닌데 잠깐 만행하던 스님인데 절이 있으니까 한겨울에 추워서 들어가서 자다가 그 추워가지고 옛날에는 절에서 못 사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다 이제 나가서 마을에서 이제 살다가 또 추운 겨울 지나면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주지 스님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큰 부처님이었나 보죠. 계속 떼면서 뜨끈뜨끈하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디 저쪽에 마조 스님인가 어떤 스님 계시는 곳에 법을 물으러 갔다가 스님께 법을 물으러 갔으면 겸손하게 절을 하고는 부처님 법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야 되는데 그 큰 스님 회상에 딱 갔다가 선방의 중간에 그 당시 성상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문수보살상이라든지 뭐 이런 성상의 중간에 딱 모셔져 있는데 오자마자 성상 한 바퀴를 돌고는 그 위에 막 올라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불상 위에 올라탄 거죠. 제가 옛날에 우리 저 서초동에 절에서 있을 때 3.15 있을 때 천도제를 막 하는데 어떤 보살님이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부처님 수미단을 올라가가지고는 요 위에 부처님하고 나란히 옆에 앉아가지고는 부처님 앞에다가 우리가 올려놓은 그 천수물 있잖아요. 천수물을 아이고 목마르다 이러고 천수물을 이렇게 꿀떡꿀떡 드시더라고요. 보살님이 옆에서 막 신도인들이 막 이렇게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인이었나 몰라요. 뭐. 제2의 단하천연 선사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하천연 선사가 뭐 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막 깨달은 사람이 다 그러고 사느냐? 절대 안 그래요. 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다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질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큰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의 지혜와 우리 지혜가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그 2500년 전에 탁발하러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그 걸음걸이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법회 끝나고 여기서부터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실 거잖아요. 그 걸음이 내가 나이가 몇 살 된 나는 중생이고 나는 사람이고 나는 여자고 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하라는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뿐이지 그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걸음과 똑같은 거야. 같은 마음을 써가지고 이게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부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의 작용이에요. 2500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걸음과 지금 나의 한 걸음이 다르면 그게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그 중독 아니에요. 부처님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신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특히나 기복불교에서는 더욱더 신심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막 부처님보다는 한없이 낫고 부처님은 한없이 떠받들고 우러르고 이래야 된다라는 방편에 우리가 천착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깰 땐 깨야 된단 말이에요. 단하천연 선사처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부처의 측면을 매 순간 증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걸로써 부처의 작용을 내가 증명을 안 할 것 같으면 확인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없겠지만 내가 매 순간 이렇게 내가 숨을 쉬는 걸 통해서 법문 듣는 걸 통해서 길을 걷는 걸 통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매 순간 부처로서 이첫 번째 자리에서 늘 부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살림살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다면 자신만만해진달까? 자신만만해져요. 실수가 두렵지 않아요. 실수해도 괜찮구나라는 걸 알아요. 실수가 따로 없구나. 성공이 따로 없구나. 실패가 따로 없구나. 삶은 그냥 이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여기는 성공, 실패가 없어요. 그냥 삶은 눈앞에 펼쳐진 이 목전사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의 세계를 사니까 옳고 그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A와 B 중에 뭘 선택할까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면 A를 선택하든지 B를 선택하든지 어떤 게더 나에게 유리한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그러대요. 이렇게 대학교를 여기도 합격하고 여기도 합격했어요. 여기에 무슨 과가 좋을까요? 여기 무슨 과가 좋을까요? 이게 막 엄청 고민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그 과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미래가, 직장이 완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엄청 중대한 결정 앞에 놓인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거사님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 아니면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나가서 사업 벌리면 기가 막히게 할 아이템이 있다. 그럼 이걸 이 회사 그래도 계속 다녀야 될까?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회사를 창업을 해야 될까?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결정을 앞두고 우린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A라는 대학에 A-라는 과, B라는 대학에 B-라는 과 중에 이 아이에게 딱 맞는 과가 있을 거야. 학교가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찾지? 나는 모르겠다. 얘한테 진짜 맞는 과가 뭘까? 이 정답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있을 거야. 얘 운명적인 정답이 있을 거야. 그 정답을 내가 찾아야 돼. 그런데 그 운명적인 정답을 나는 몰라.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 돼, 내야만 해. 왜? 안 그러면 얘 인생 완전 망칠 거야. 그거를 굳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더 많이 아는 사람. 뭐더큰 스님, 뭐 아니면 더 도력 있는 사람, 아니면 더점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의지해서 어디를 갈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걔한테 물어봐야지. 안 그래요? 이거를 큰 스님한테 물어보고 스님들한테 물어보고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걔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걔도 모르겠다고 하면, 걔도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도 모르겠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정답이 있을 것인데 그 정답을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지라는 그런 이게 분별심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정답이 있을 거야. 더 훌륭한 선택지가 있을 거야. 이 분별이 있으면 선택이 두려워요.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답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도 다 정답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젊은이 20대, 30대 친구들 만나보면요. 뭐, 자기가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 멀쩡한 좋은 과를 나왔어요. 4년을 나와가지고 졸업까지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까지 그 관련된 계열로 회사까지 한 1년, 2년 다녔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과 나와가지고, 이 좋은 대학교 이과 나와서 이 회사를 딱잘 갔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나와 적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나이 20대 후반인데, 그러면서 20대 후반인데 지금 도전하려면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더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무슨 의대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변호사 하려고 로스쿨을 다시 가든지, 그래서 결국 30대 초반에 졸업하고 시험 보고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실패한 걸까요? 그 회사 다니고 그과 다닌 건 완전 실패해서 6년을 돌아간 걸까요? 겉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연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돌아가느라고 고생했다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 막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완벽주의자 상사를 만나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곳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밤낮을 일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나이일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공부를 시작해서 딴 회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 이렇게 몇 년을 낭비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서 다른 회사를 들어갔어요. 아니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 그거는 전혀 다른 거다 보니까 이런 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회사 다닌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방식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얘는 옛날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방식을 접목을 사람들은 누구나 귀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때 배워왔던 것들을 여기 접목시켜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기하고 놀라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사실은 융합 아닙니까? 이게 융합이고 뭔가 무슨 저 창발성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것저것이 서로가 이렇게 막 그냥 융합되어 가지고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내고 이러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게 생겨요. 제가 한 어떤 저 군정병 하던 친구가 미술 전공이에요. 그런데 미술을 너무 하고 싶대요. 미술을 할 때 너무 행복하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자기는 과는 다른 과래요. 그런데 너무 딜레마에 빠져 있대요. 미술은 너무 하고 싶은 거고 이걸로는 돈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면 네가 그냥 해라. 취미생활로라도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하고 이건 이거대로 또 하고. 왜 그러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공부하고 막 미술을 공부하고 막 그냥 이런 디자인들을 막 공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혀 쓸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약간 미적인 요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는 플러스 알파를 남들 가지고 있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미술 쪽으로 막 시간 허비한 것 같지만 그게 허비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괜히 막 돈만 드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실수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꼭 도움이 돼야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삶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습에서 도움을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즉 이게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쉽게 말해 그런 두 선택지가 놓였을 때 절대적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집착, 절대적으로 옳은 거 선택해야 되는 집착, 그 집착만 내려놓으면 돌아가는 것도 올바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야 될 인연인 사람은 여기서 안 돌아가면 다른 데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갈 게 인연인 사람은 둘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부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돼요. 자기를 믿어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너가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가 그냥 가슴으로 하고 싶은 거라 가능하면 머리가 막 그냥 계산 쪽으로 여기 가면 돈 되겠다 이런 것보다 정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조금 더 가슴으로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면 그게 성공이고 실패하고 상관없다. 그냥 그 길이 너의 길이다. 거기가 실패였으면 나중에 천천히 돌아와도 괜찮다. 그럼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아 돌고 돌아가지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한 거다. 그건 또 다른 경험이고 또 다른 공부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과도한 집착이 없잖아요.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집착하면서 진리를 선택해야 되라는 집착. 이거 삐끗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은 완전 망할 거야. 여러분, 중차대한 결정에서 결정 하나 잘못했다고 내 인생 망할 게 안 망하고 안 망할 게 망할까요? 망할 거면 결정을 잘했어도 그거 하다가 망하고요. 망하지 않을 거면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거기 가서 또 그걸 성공해낼 수도 있어요. 세홍지마처럼 탁 지금 드러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이래요. 어떠냐면 어디 의지할 필요가 없,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참고할 수는 있죠. 그런데 결국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당당하게 딱 결정하고 그게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면 탁 자기 스스로 최종 결정은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내고 내고 난 결정은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결정이니까. 자기 부처가 결정한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내 부처가 제일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부처를 잘 알겠죠. 그러니까 내 가슴이 원하는 걸 그냥 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결정을 대신 내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언은 해주되. 그것도 아이가 원할 때.
원할 때 조언을 해주되 최종 결정은 너가 내려라. 엄마 아빠 말을 조언을 듣고 최종 결정은 너가 내리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따른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부모님이 보면은 며느리감을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뻔히 어른 입장에서 보니까 아, 얘는 게으르고 일도 안 할 것 같고 우리 자식 괴롭힐 것 같고 힘들 것 같다 뻔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하면 예스 하고 바로 헤어집니까? 안 헤어져요. 로메오와 줄리엣처럼 오히려 막 더 애잔해져가지고 그 법륜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부모님이 막 그냥 죽어도 나는 좋은데 반대를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용납 못해 이러면 눈에 흙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 말이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즉 두 사람이 인연이 만날 인연이 돼버리면 아닌 사람도 이게 콩깍지 시스템이 작용을 해요. 인광보에 따른 콩깍지 시스템이 딱 작동을 하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얘는 아닌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더라도 그러면서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이혼할 수도 있죠. 그럼 거 봐라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이혼했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이혼할 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배운 거예요.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삶이고 진실이란 얘기죠. 진실이 아닌 것 같은 삶 또한 진실이란 얘기죠. 왜? 그 바탕에는 그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바탕이 바다 위에 일어난 파도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은 파도에 무슨 진실이 있어요. 높은 파도 낮은 파도 인연 따라 이 파도도 쳤다 저 파도도 치는 거지. 근데 사람이 분별로 난 이 파도가 되고 싶어 저 파도 싫어 이 파도 저 파도 둘 중에 뭔 파도를 선택할까. 바다 입장에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파도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지만 근데 우리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 결정을 믿어도 돼요. 그런가 막 맨날 막 조바심 나고 조바심 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실패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배운 거지. 뭘 하더라도 유연해요. 그리고 삶이 과감하게 결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결단력이 과감하게 도전해요. 그리고 또 하다 두 번 세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딱 포기해요. 유연해요. 사람이 유연해요. 쿨하단 말이에요. 그냥 쿨하게 야 좋은 거 배웠네 좋은 공부했네 그리고 늘 긍정적이에요. 야 그래도 여만큼 가지고 내가 큰 공부한 거야 이러고 금방 마음을 비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부처를 써서 바다를 써서 이 파도를 살고 있어요. 부처를 써서 이 부처작용을 사실 늘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분별이 더 큰 작용을 하지만 분별 있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어요. 생사즉 열반, 번뇌즉 보리라고 하듯이 분별 있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어서 분별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도 부처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막 그냥 막식하란 말은 아니죠. 현실에서는 인강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은 안 되는 거죠. 피해를 주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과보를 그대로 받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은 100%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비겁하게 남들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들에게 결정, 네가 대신 결정 내려줘 이러고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네 핑계될 수 있으니까 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그냥 가벼워져요. 심각한 일에도 좀 가벼워지고요. 뭐 심각할 것도 없고 결정 내리는 것도 되게 수월해지고 후회 같은 거 별로 없고 별로 없죠. 그렇게 뭐가 있겠어요. 다 공부인데 다 이 법계의 공부예요. 공부처예요. 이 지구라는 별은 삶 자체가 공부예요. 공부처예요. 전부 다 공부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죽어도 죽을 수 없어요. 실패해도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가 따로 없어요. 삶에 다양한 경험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해병대 가잖아요. 일부러 힘든 회사도 가잖아요. 난 힘들어도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똑같다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괴롭잖아요. 근데 일부러 해병대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해병대 갈 때는, 야, 남자가 말이지, 한번 해병대 기왕 갈까 한번 가야지 이러고 자신만만하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후회할까 안 할까요? 가면 다 후회해요. 아이씨,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뭔 생각으로 그랬을까. 가면 후회할 값이라도 갈 때는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과거 전생의 업의 스케줄을, 업을 쫙 펼쳐놓은 다음에 이걸 중에 가장 강렬한 업을 다음 생에, 업의 스케줄을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다음 생에 어떤 내 인생을 만들까 막 계획을 할 때, 그때는 이제 해병대 가는 심정인 거예요. 야, 내가 기왕 다음 생에 갈 거, 여태까지 있는 이 업장을 이번 생에 찔끔, 다음 생에 찔끔, 그 다음 생에 찔끔 받지 말고 내가 다음 생에 그냥 힘들게 한번 확 받아보자. 그냥 내 자식 막 사고치고, 남편 막 나 괴롭히고 바람피고 내 인생 막 교통사고도 나고 온갖 막 괴로움을 그냥 적재적소에 막 넣어놔가지고 내가 정신 못 차리게 한번 해병대 훈련 받듯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삶의 스케줄을 짠 용기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용기 있는 영혼들이 이번 생에 막 힘들고 괴롭고 고되게 인생을 딱 짰단 말이에요. 근데 오고 나보니까 이제 해병대 들어가 보니까 후회하듯이, 오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싶지만 이제는 이미 들어왔어요. 반납을 못해요. 해병대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아, 이렇게 큰 괴로움이 있는 것은 더 크게 업장섬을 하는 것이고, 더 크게 삶을 배우는 것이고, 더 빨리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공부의 과정을, 야, 나의 영혼은 진짜 진짜 힘 있는 영혼인가 보다. 그 영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법신이지만, 나의 이 개별적 어떤 업의 자아가, 야, 그래도 힘 있고 뭔가 용기 있는 어떤 영혼이었구나. 그거를 이렇게 강하게 내가 나를 딱 단련하려고 이 삶을 보냈으니 내가 여기서 그냥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 삶을 한번 완수해보자. 그러면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더 크게 업장소멸하고 더 크게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충,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깨달아요. 쉽게 깨달아요. 쉽진 않지만 그 괴로움이 있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남이 빨리 와요. 근데 평생 좋은 일만 있고 늘 즐거운 일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에요, 이 공부에는. 그러니까 고와 고의 소멸의 이 공부가 아주 그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이 즐거운 이 괴로움의 길 계속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